물어보세요. 그런데 여기도 나하고 똑같이 ADHD가 있어. 나무래. 그런데 우리가 광주를 민주화 운동이라고 그러잖아. 그래서 민주주의를 외쳤다고. 물론 80년 이후로 한국 민주주의뿐만 아니라 아시아 민주주의에 상당히 영향을 미쳤어요. 그래서 이제 필리핀 피플 그 레볼루션이나 천안문 베이징 베이징의 천안문 사태라든가 그 다음에 태국의 5월혁명이라든가 이런 게 전부 광주 항쟁에 영향을 받은 건 확실하거든요. 그런데 민주주의하고 내지는 민주주의하고 항상 ADHD 서민 ADHD 환자들 이름을 불러줘요. 그 민주주의하고 법치는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하면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 법치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하니까 낮에 낮밥을 학생들 낮밥 좀 준다는 거 가지고 저 난리를 했잖아. 그 박원순 시장 선거할 때. 그치, 이상형이 한 번도 자기들이 경험을 못 해보니까 그것이 얼마나 좋은지, 그것이 뭘 의미하는지 몰라요. 민주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철권 통치, 박정희, 그러니까 이승만 독재정권, 그러니까 그 이전부터 36년 일제, 그 다음에 이승만 독재정권, 그 다음에 박정희 18년을 겪고 나서 우리가 뭘 알았는지, 민주주의가 뭔 줄 알아서 민주주의를 외칠 수가 있어. 그래서 그건 말도 안 되냐. 그냥 민주주의는 학생들이 외치니까 시민도 따라 외치니까 민주주의가 뭔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말하기 좋으니까 우리가 광주가 민주주의를 외쳤다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 나는 거기서 그 10일 동안 광주항쟁 10일 동안 총을 들고 싸운 사람이잖아. 문화선전대를 했잖아. 그런데 그때 시민들은 그냥 학생들이나 지식인은 알아. 학교에서 배워서 민주주의 뭔지, 뭐 상권분리, 뭐 어떻게 알아. 그런데 일반 시민들은 뭐냐면 우리가 정답게 서로 있는 것을 더 있는 자기한테 더 있는 것을 나누어 내놓아서 나누어 먹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민주주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식인이나 학생들이 계엄철폐하고 민주주의해라 하고 구호를 외친 것보다 훨씬 더 현실적이고 훨씬 더 민주주의를 제대로 이해를 한 게 광주 시민들이야. 뭐 상권분립해라, 뭐 직선제개혁해라 이런 뭐 정치적 시스템이라든가 제도를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가 있는 더 있는 사람들이 내놓아서 함께 정답게 나누어 먹는 그런 광주 공동체를 우리가 지키겠다. 우리한테 맡겨라. 라고 거부하면 정부는 손을 떼라. 우리가 알아서 자치하겠다. 광주 꼬민이죠? 꼬민이지. 네. 꼬민이야. 그렇죠. 그리고 나는 이제 수습대책위원회 총을 들고 시민군으로서 수습대책위원회를 감당을 했기 때문에 뭐냐 우리들이 계획을 다 세웠어요. 시민군에서. 뭐냐 관공서 전부 일반 출근하게 하고 그리고 대학교를 제외한 초중고 전부 등교하게 하고 동사무소 문 열고 그리고 시장 문 열어서 소통구조를 갖고 소통구조